2일 안랩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랩은 안철수 후보가 분당갑 재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2일 종가는 8,300원 내린 10만 4천원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1만 8,500원, 최저가는 6만 1,500원입니다. 안랩의 주가 하락은 선거 이벤트가 끝남에 따라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안랩은 한때 안철수 위원장 시절 총리 가능성에 외국계 자본이 급속히 유입된 바 있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45만여 주로 전일보다 62% 증가했습니다. 이날 투자 주치별로는 개인이 6만 3천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4만 1천 주, 기관은 2만 주를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안랩의 최대 주주는 안철수 창업주로 지분 18.60%를 갖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재단은 안철수 창업주가 출자한 재단입니다. 안랩은 외국인의 비중이 29.3%, 소액주주 비중이 49%입니다. 안랩의 분기별 실적은 성장세에서 올해 들어서는 내리막길을 걷는 모습입니다. 안랩은 올해 1분기 매출액이 490억 원, 영업이익이 33억 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5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원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